아, 1차에선 B죠. 참가자 3번은요. 서울에서 온 최린 씨입니다. 아, 참가곡은 뮤지컬 시카고 중에 락시라는 곡이네요. 아, 기대됩니다.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비타린 최린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사랑하죠. 나도 그들을 사랑해요. 그리고 그들은 나를 또 사랑하죠. 날 또한 난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해요. 아우, 그냥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어릴 적 모두가 겪었던 애정 결핍 탓일 거라고요. 이게 바로 쇼 비즈니스라는 거야. 시시한 생활은 안녕. 이제부터 스캔들과 함께 브라비를 외쳐야 될 것 같은 무대였습니다. 노래는 기본이었고 연기는 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두 가지를 하셨어요. 두 가지를. 뮤지컬이 굉장히 어렵고 또 혼자 이걸 다 소화해야 되니까 지금 숨이 차실 텐데, 아, 그죠? 네. 혼신의 어떤 열정을 다 내뿜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 대학교 전공이 뮤지컬 전공인데 시카고를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록시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시카고의 록시를 선곡을 했습니다. 사실 노래만 하기도 힘든데 네. 그 연기랑 춤까지 다 소화하시고 그리고 그 뮤지컬 시카고의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무대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네. 솔직히 제가 그 일본 뮤지컬 국단 4기에도 잠깐 있었거든요. 근데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조금 아쉬움도 많은 무대였거든요. 그러나 그런 장르의 다양성이랑 여러 가지 노력에는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아, 그러네요. 그러니까 뭐 워낙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네. 또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해 주셨고. 자, 희승현 씨. 아, 너무 쎄 소문제네요. 너무 쎄. 맞아, 맞아. 너무너무 쎄. 조금만 줄이면 네. 정말 좋을 것 같아. 예. 진짜요. 아까 보니까 우리 사실 통기타들은
발 하나만 뛰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근데 뭐 별짓 다 하잖아 나와가지고. 그러면 다 자기가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네. 심지어는 치마가 올라가니까 살짝 또 내리기까지 하더라고요. 아, 여유. 아 네, 제가 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. 근데 그게 너무 과다분출됐나 지금 아, 좀 자제를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또 무대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.